고령층 접종을 2분기로 연기했지만 그것도 그때 가서 봐야 합니다. 아직 임상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코백스를 통해 이달 말 들여오기로 한 백신도 아직까지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11월쯤 전 국민 집단 면역 형성을 기대했습니다만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이어서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65세 이상 고령층 접종은 3만 명이 참여한 미국 임상시험 결과가 나온 이후 2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 자료가 나오는 시기가 3월 말이고 결과를 분석해서 도출하는 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하지만 고령층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100% 장담할 순 없습니다. 코백스를 통해 도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60만 명분과 화이자 백신 5만 6천 명분은 아직도 도입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천만 명분의 노바백스 백신은 계약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수급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걱정이 되고. 정부는 백신이 도입되기만 하면 독감 백신처럼 1분기에 1,500만 명 이상 접종이 가능해 11월 집단 면역 형성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에 대한 불신과 변이 바이러스까지 넘어야 할 산은 더 있습니다. 11월 전 바이러스 변이가 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예상이 되거든요. 백신의 타겟은 원래 변이가 없다는 전제하에 시작된 거기 때문에 변이가 생겨버리면 집단 면역은 물론 강 건너가는 거거든요. 정부는 백신 공급을 앞당기고 변이 바이러스도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